아, 저 다들 여기 좀 주목해봐요. 재단에서 해마다 미국으로 강사들 연수 보내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각 지원에서 부원장들을 연수 보내기로 했어요. 아, 뭐예요? 미국으로 연수 보내게 됐다니까? 아휴, 고맙습니다. 고맙긴. 거기 저 여행 보내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 교육 현장 잘 보고 오라는 거지. 아휴, 예. 아유, 예, 축하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아, 네. 부럽네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여보, 내가 어디 가게 됐는지 알아? 어? 어디 가게 됐는데? 아, 저 제주도 분홍 가고 싶더니 거기 가게 됐구나. 땡, 거기보다 더 좋은 땅. 응? 좋은 땅? 당신이 들으면 깜짝 놀랄 땅, 희망의 땅. 어? 희망의 땅? 거기 어디야? 어딘데? 어디서 가게 됐는데? 어디야 말이야? 아메리카. 아메리카. 미국가? 당신 미국 가게 됐어? 예스! 어머, 자네 진짜 미국 가는 거야? 아, 예. 저기 말이야, 저 교육 연수 보내거든요, 해마다. 그러니까 올해는요, 저기 부원장들 보낸대요. 오, 웬일이야. 아빠, 그럼 저기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야? 아, 그럼 에어플레인 타고 아메리카 가지, 아메리카. 아빠 대단하지, 그치? 아이고, 우리 사이 출세했네. 오늘도 늦냐? 아,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그래. 아니, 어떻게 여기 다 모인 거야? 어, 잘 됐다, 야. 아, 왜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 네, 강 기자네 말이야. 자기들 얼굴 좀 자주 보려고. 네? 아, 맞다. 형님 미국 가신다 그랬죠? 맞아. 연수 가신다면서요. 미국인가요? 아,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원들 부원장들하고 다 같이 가는 거야. 야, 부럽다. 미국 일 다 가시고. 아이, 부럽긴 말. 아, 놀러 가는 거야? 중책 맡고 가는 거야? 야, 예상을 했지만 말이야. 야, 부원장 되고 나니까 교육에 쏟을 시간이 없더라고. 이 관리자라는 게 진짜 할 일 많아, 진짜. 그래도 어떡해? 가라니까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야, 진짜. 아이고. 아니, 부원장님, 연주할 준비는 다 하셨어요? 준비할 건 뭐 있나? 알았어. 아, 참, 저기 말이야. 내일은 말이야, 우리 식구들하고 밥 먹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 어때? 우리 같이 술이나 한잔하지? 응? 오늘이요? 그게 있어. 이 사람들. 이 사람아, 두 달 동안에 못 볼 텐데 말이야. 그럼 우리 이제 맹수맹생 그냥 헤어지자 말이야. 아, 이 사람들. 오늘 저녁 시간 비우기다. 알았지? 알았어? 어? 비우기야. 자, 그랬더니 말이야. 그 친구가 뭘 사왔는지 알아? 이 친구가 국산 볼펜을 사온 거야. 아니, 아무리 국위 선양해도 그렇지 말이야. 아니, 국산 볼펜 그걸 사온 말이야. 그거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 어?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결심했어. 어? 내가 아무리 내가 안 사오면 안 사왔지 난 절대 그런 짓은 내가 죽어도 안 한다. 내가 그런 결심했다고. 응? 야, 진짜. 야, 오늘 진짜 분위기 좋다. 응? 아, 좋다. 우리 건배하자. 건배. 우리 건배하자고. 야, 진짜. 아, 오늘 진짜 분위기 캠이야, 캠. 사모님, 저 내일 가는 거 아시죠? 그럼 알지. 넌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 아, 참. 아, 이번에 나가면 두 달씩이나 나갔다 오는데 송별회도 해주셔야죠. 아, 이놈이 너 송별회가 뜻이 뭔지 알아? 너 저 다시 안 올 거야? 아이, 참. 이렇게 오랫동안 나갔다 오는 건 처음이잖아요.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죠. 그래.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주 그냥 병원 식구들까지 불러와서 다 같이 먹지 뭐. 아유, 어? 장모님 진짜 장모님 다르세요. 저 오늘 저녁 약속 있는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취소해야지. 혼자 한 게 아니라요. 그러기 힘들어요. 아, 진짜 처제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형부 말이야, 어, 두 달씩이나 나와서 안 온다는데. 아니, 같이 밥 한 끼 먹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 아유, 그런 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올게요. 그래야지 그럼. 장모님,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알았어. 일단 이영아 씨 복강경 수술 스케줄 좀 좀. 네. 저기 말이야. 내일 나 미국 가는 거 알지? 어, 그럼요. 네. 저기 말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어? 이따 저녁 때 우리 집으로 와. 어? 아, 저 근데 어쩌죠? 전 오늘 그 간호협회 그 정기 모임이 있는데. 아, 저도 세미나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아, 이 친구들 진짜 되게 섭섭하게 하네, 진짜. 네? 네? 아니, 정말 송별회 해주겠다고 정말 뭐 나한테 정말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내가 밥 차려놓고 같이 밥 먹자는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아 정말 내가 자기들한테 지금 그런 사람밖에 안 됐어 정말? 어? 아니 박사님 그게 아니라요. 아 그게 아니라 뭐야? 아 오겠다 안 오겠다 그것만 얘기야. 아유, 그것만 아유, 얘기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뭐 저 박 선생님 가신다는데 뭐 그 가는 화폐가 문제입니까? 가겠습니다. 예, 저도 갈게요. 네, 갈게요. 어. 예, 갈게요. 그래 그럼 이따가 저녁 때 오르지 마. 알았지? 어, 그래 간다. 야 언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봤지? 내가 대충 우리 집에서 대접이 이 정도야. 대접 그냥 아주 잘 삐지니까 그 뭐 입 막으려고 그런 거야. 아, 이 친구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거? 아직 일이 따르더니 좀 됐나 본데요? 아 참, 아 이게 무슨? 또 왔다. 재수사. 아 진짜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진짜? 사람이 약속했으면 제때제때 와야지 말. 아 우리 사람들이 저기 아래 사람 기다려야 되겠어. 아유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아 말 잘하셨네요. 야 정말 지수성찬이네. 그게 야, 형님 정말. 미국 두 번만 가시면 이제 딸린 거들나겠어요. 저번에 야유 갔을 때 샀던 거 왜지? 모자 있지? 그 모자 있어. 빨리 집 찾아줘. 그 뭐 카우보이 되시는 것 같은 그 모자? 아 그렇지. 봐봐. 아이 카우보이 고장이었는데 카우보이 모자 한번 써봐야지. 아, 알았어. 어? 여보세요? 아 예 부장님. 예, 곧 나가려고 해요 지금요. 예? 왜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아, 왜 무슨 일 생겼어? 이사님한테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출발하기로 했대. 아 성별까지 다 해놓고 어떡하지? 여보 저기 저 모자 말이야. 당신 청소 끝난 다음에 찾아도 돼.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점심들 먹고 나 봐. 아 예.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미국 안 가세요? 아, 저 학원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출발 내일로 연기됐어. 네? 네? 아유, 아 그럼 뭡니까? 간호협회 모임도 못 가게 하시더니만. 아, 저도 친구들한테 얼마나 욕먹었는데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어디. 아, 일단 말이야, 어저께 송별했으니까 오늘은 저기 이 선생 집에서 우리 가볍게 술 한잔 하자, 어? 전 어제 약속 취소한 것 때문에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어제 일 다 못했거든요. 아, 사람들이 어저께부터 진짜 왜 이래 정말. 아, 아 사람이야 또 만나면 되는 거 말이야. 일이야 짬짬이 하면 되는 거지 말이야. 아, 내가 말이야 이따가 술 사가지고 할 테니까 이 선생님 집에서 이따 만나. 어? 알았지? 어, 갈게. 들어가자.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내가 나를 믿었어. 왜냐? 어? 우리 학원에 부원장과 말이야. 내가 솔직히 나밖에 없다고 내가 믿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 그 찾기 힘들다 진짜. 어? 하, 진짜 내 말로 하니까 그렇지 말이야. 내 솔직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정말 쉽게 올라온 것 같지. 그동안 정말 숨지른 거 생각하면 내 지금 생각해도 내 눈물이 쑥쑥 빠진다 진짜. 어? 네. 야.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좋다. 내가 오늘 이제 미국 안 가야 잘났다. 아, 그렇지. 그랬으면 말이야. 내가 이런 시간이 있었겠어, 우리가? 야, 건배. 야, 건배 하자. 야, 진짜 정말 미국 간다는 거. 빠진 거는 다시 확인해봤어? 어? 아유, 신성이 우리 사위가 미국으로 출장을 나가고 출세했네. 아이고, 장원님 뭐 이런 거 가지고 감격하고 그러세요. 아, 이런 감격하지. 택시 왔나 봐, 택시. 아이고. 네. 아, 부장님, 예, 접니다. 예. 또요? 할 수 없죠, 뭐. 예, 예. 아니, 무슨 일이 또 생겼대? 아니, 그쪽에서 안내하는 사람이요. 숙소에 뭐 이상이 있다고 내일 출발하는데요. 아니,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들 그런데? 아이씨, 진짜. 사람들한테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이씨. 가방 좀 가지고 올라가, 당신. 형님, 아,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어제 이거나? 아, 형님, 오늘 2시 비행기를 오지 않으셨어요? 어, 저기
미국에 말이야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발 내일로 하기로 됐어. 왜?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뭡니까 진짜 이틀이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선. 근데 정말 가시게 가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내가 못 가면 말이야 손을 내 손에 장을 찢다 장을 찢죠 이제. 아 두고 보면 말 거 아니야. 예, 오셨어요. 아 이제 또 연기됐다면서요? 응?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 미국 가신다고 수업도 다 빼놨는데 그 심심하셔서 어떡해요? 괜찮아. 이거 지금 쇼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째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저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여보 내일은 진짜 간대잖아. 사위가 그 먼 나라 가서 두 달씩이나 있다는데 아이까지 상 몇 번 차리는 게 대수야. 아 그냥 그럼 어디 우리끼리 먹든가. 왜 그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해. 아니 우리 사위 출세해서 왜 출장 가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와서 밥 먹는데 뭐 싫을 거 뭐 있어. 아 참. 근데 왜들 이렇게 안 와 음식 다 시켰네. 그러니까 말이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얼른 가서들 먹어. 네. 앉아. 형님, 내일은 진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유, 이게 마지막 청구해야 될 텐데. 아유, 당연하지. 설마 또 뭐 못 간 일 생기겠어? 그러면 진짜 막아 낀 거지, 안 그래? 자, 얼른 먹어요. 아예. 아, 예. 진짜 여기서 죽는 거라 그런 생각이 나면서 막 하늘이 노래지더라니까. 자기 술 다 마셨네? 더 갖다 줄까 내가? 아, 예, 됐어. 여보, 여기 저 술 좀 더 가져와. 응? 자, 홍하나 자, 국 좀 더 줄까? 아니요, 됐어요. 어? 아, 그래, 자, 얘기도 해. 야, 이모아, 너는 어땠어, 그때? 야, 물이 막 차니까. 아니, 사람 미친 거 같아. 일어났어요? 그래. 너 어제 늦게 마셨다면서 속 괜찮아?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부장님. 아 이거 장난도 아니지. 아 저 오늘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알았어요. 할 수 없죠 뭐. 예, 알았습니다. 예. 아니 너 또 연기됐어? 예. 아니 너 누구 데리고 너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떡해요.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응? 아 저놈 진짜 저거 이상한 놈이야 저거. 아이. 여보세요? 아, 예, 장인어른. 아, 장모님이랑 저기 미달하면 금방 저 시장 갔는데요. 그래? 그럼 넌 내 방 문갑이에 있는 그 서류 좀 빨리 갖고 와. 아이, 저기 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저 미달하면 막 금방 올 텐데요. 아, 무슨 네? 소리야.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러지. 얼른 갈 거야, 임마. 아, 진짜 미치겠네, 정말. 아, 오셨어요? 이거. 아, 예. 아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못 가셨다면서요? 그렇게 됐어. 아 형님 오셨어요? 어. 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언제 가실지 모른다면서요? 누가 그딴 소리를 해? 원장님이요. 근데 어제 박 선생님이 오늘도 못 가시면 손에 장 찢는다고 안 그러셨어요? 어 맞아, 그래 맞아 들었어. 맞아 그랬어. 이거 나 진짜 못 가는 거 아니야 정말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정말. 아니 왜 아직도 전화 안 왔어? 예. 우리 동근들 백화점 가서 뭐 살 건데 사다 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됐어. 그럼 갔다 올게. 예. 아유 배고프네. 뭐 좀 먹을 거 없나? 여보세요? 아 예 부장님 접니다. 아 오늘 오후요? 예 알았습니다. 아유 저 집은 벌써 다 싸놨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아유.
하겠어.